But it's the same old tune, fiddle and guitar. Where do we take it from here? Rhinestone suits and new shiny cars. It's been the same way for years.테나, 오늘은 새로운 다이캐스트 리뷰 시간. 오늘 만나보는 다이캐스트는 바로 이것. 오늘 같은 경우는 마조레트 맥라렌 세나. 이 다이캐스트를 한번 리뷰해볼까 합니다. 솔직히 저도 마조레트 맥라렌 세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랜만인데, 솔직히 이 모델도 디테일이 어떨지 궁금해요. 솔직히 마조레트 맥라렌 세나는 개인적으로 되게 오랜만인 만큼, 과연 디테일이 어떨지 궁금해지니,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개봉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개봉을 해볼게요. 자, 솔직히 저도 마조레트 맥라렌 세나는 정말 오랜만인데, 이번 모델의 디테일은 어떨지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솔직히 이번 모델의 디테일도 개인적으로 기대가 많이 되는 모델이에요. 왜냐? 오랜만에 맥라렌 세나 모델인 만큼 과연 디테일도 개인적으로 궁금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요, 2차전도 마조레트 프리미엄 카라 이렇게 차량 제원표가 간단하게 존재하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마조레트 프리미엄카의 특성을 잘 살려준 차량 제원표까지 존재하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맥라렌 세나 이 다이캐스트 한번 전면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이 맥라렌 세나의 한번 전면부로 보시면요, 전면부 헤드램프 역시 도색으로 되어있죠. 역시 전면부 헤드램프도 도색으로 디테일하게 해줬고, 그리고 이런 프론트림이나 뭐 이런 에어 인테이크, 사이드미러 디테일도 훌륭히 전해준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측면부를 보시면요, 측면부의 바디라인 역시 마조레트 맥라렌 세나만의 디테일을 잘 살려줬죠. 측면부의 바디라인이나 에어덕트나 이런 휠 디테일도 훌륭히 전해준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번 후면부를 보시면 후면부 이런 스포일러 파츠, 후면부 이런 스포일러 파트나 배기구가 여기 쪽에 있어요. 실제로도 맥라렌 세나는 여기 쪽에 배기구가 존재하는데, 배기구 디테일로 훌륭히 전해줬고, 리어 디퓨저나 좀 타일 램프의 도색은 조금은 아쉽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이 다이캐스트 이렇게 보시면 도어 열리는 기믹이 있어요. 역시 마조레트 제품답게 도어 열리는 기믹이 있으니 간단하게나마 한번 내부로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이 맥라렌 세나 모델 한번 내부로 보시면요, 역시 내부 디테일도 역시 마조레트 제품답게 훌륭한데요. 역시 맥라렌 세나 마조레트 제품답게 내부 디테일도 훌륭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역시 마조레트 제품답게 내부 디테일도 훌륭히 전해준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스티어링이나 이런 실내 인테리어 디테일도 훌륭히 전해줬고, 그리고 시트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약간의 세미 버킷시트로 해줬죠. 그리고 시트 같은 경우도 보시면 세미 버킷시트로 디테일하게 마감해줬고, 그리고 뭐 조수석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뭐 조수석 쪽에서 보시면요, 대시보드나 이런 실내 인테리어 디테일, 그리고 시트도 역시 세미 버킷시트로 마감해준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마조레트 맥라렌 세나 이 다이캐스트에 대해 토탈평가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이 다이캐스트를 만나보면서 느낀 점은 확연하게 그런 느낌이에요. 솔직히 저도 마조레트 맥라렌 세나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저도 오랜만이지만 전반적으로 만족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전체적인 외장재 퀄리티도 훌륭했고, 도어 열리는 기믹이 있는 만큼 내부에도 많은 신경을 써준 게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맥라렌 세나 마조레트 다이캐스트 리뷰장에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재미난 다이캐스트 컨텐츠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만나요. 캔바.